자, 로이님께서 질문이요. 화집사님 여자친구, 아, 그놈 여자친구 얘기 그만해. 데이처럼 중성화라도 하시, 야, 그만해. 안녕하세요, 제이와나 시청자 여러분. 제이와나의 화집사입니다. 드디어 제이와나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이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이와나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기념 여러분들께 그 Q&A를 사전에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Q&A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은비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저 질문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기시면 여자친구분께도 핵? 핵? 내가 언제 했어? 세상스? 뽀뽀슈? 아이고 이뻐 뽀뽀! 마구마구 하시나요?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어요. 궁서체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따봉이 30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궁금하신가 봐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이와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제이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행동이고요. 조금 무뚝뚝한 편이 좀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아기를 챙겨주듯이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정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집 이사하셨는데 랜선 직구경은 언제 시켜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따봉이 80개가 넘었습니다. 자, 랜선 집들이는요. 영상이 업로드 됐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제나님께서 제이 보고 넉넉고 집사님 보고 귀염을 느끼는 저는 정상인 거죠? 와, 당연히 정상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 아리랑 루루에오님께서 사적인 질문이지만 제이와나 집사님은 현재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또 집을 천안으로 이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라고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직업은 백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은 우리 제이 통장에 들어가고 제 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이건 노코멘트 할게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물어봐서 이제 좀 약간 신비주의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집을 천안으로 이사하신 이유는요. 아, 서울에서 제가 그 아파트 대출 원리금이라고 하죠. 월에 한 200 정도를 내서 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출금도 많이 줄이고 좀 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천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이를 그 틈날 때마다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자, 로이님께서 질문이요. 화집사님 여자친구, 아, 그 여자친구 얘기 그만해. 데이처럼 중성화라도 하시고, 야, 그만해. 그만하고. 깡이님, 남자친구는 안 구하시나요? 김혜웅님이 천안 맛집 찾아주세요. 패스할게요. 빨간막도 샤샤님이 집사님은 도대체 며칠에 한번 씻으시나요? 머리는 며칠에 한번 감나요? 물 공포증 있으신가요? 정말 이상한 누나야, 누나. 다음. 굿즈 제작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앙댕댕이님께서 티셔츠나 아무거나 좀 제발 그냥 해주세요. 간절함이 보이는 댓글입니다. 굿즈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이의 일러스트도 좋지만 사진이 들어간 굿즈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종이에 인쇄하는 거 말고 뭐 이제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뭐 머그컵이라든가 많잖아요, 굿즈들이. 그런데 들어가는 인쇄물들은요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는 정말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굿즈를 섣불리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소속사에서도 이제 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결제가 좀 이루어져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때 메로나님께서 제이는 독립묘인가요? 아니 다른 양이와 같이 지내는 걸 안 좋아하나요? 제이는 원래 형제가 있었던 아이였고 지금은 다른 양이를 무서워해요. 집에 조그마한 고양이들이 뭐 탕묘라든가 뭐 이런 게 오면은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애기가 막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아이를 드릴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우리 잉여아님께서 그래서 팬미팅은 언제 하죠? 저인가요? 제인가요? 자, 우아님께서 아이유가 좋으세요? 제이가 좋으세요? 제이유. 규민님께서 초기 영상에서 집사님 피부였나 호흡기 쪽이었나 아무튼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고 제 손 닿는 곳 어느 곳에도
다 이 천식 흡입기, 요 천식 흡입기가 다 있고요. 그리고 손 닿는 곳, 어느 곳에 또한 그 안약이 있습니다. 고양이랑 반려하는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이 휘진님께서 10만 구독 축하 축하해요. 질문, 우리 뿜뿜쇼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나요? 뿜뿜쇼는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이뻤습니다. 제가 아깽이 때 사진 띄워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너무 이쁘죠? 구조됐을 때 사진이에요. 케일리 강님, 카일리인가요? 모르겠네요. 지금 제이가 초등학생인데 커서 어떤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나요? 저는 제이에게 바라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기, 제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기, 요거 한 가지면 됩니다. 진짜로. 자, 김한솔님께서 제이가 직접 답해주면 좋겠는데, 제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귀엽고 잘생겼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제이한테 직접이요? 잠깐만요. 둘!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 오랭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긴 거 오랭이 너 알고 있어요? 어? 어? 오랭이 알고 있어요? 세상스? 응? 대답하기 싫어? 애기야 대답하기 싫대요. 한솔님 죄송해요. 가자. 이미혜진님께서 와, 모델하우스 같아요. 어떻게 꾸미실 예정인가요? 아들, 아들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가. 자, 어떻게 꾸밀 거냐면, 그 제이가 행복한 집으로 꾸밀 예정이에요. 제이가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제이가 가장 놀기 좋고, 아무튼 제이를 위한 집입니다. 집주인은 제이예요. 나 얼굴 가리는 거 싫어하니? 절묘하게 가렸다. 호자이크야? 호자이크? 예린님께서 허제이 왜 귀엽나요? 도대체 왜 귀여워서 봤던 영상 계속 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다은님께서 10만 축하드리고 이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질문, 제이도 고쳐줬으면 하는 안 좋은 버릇, 습관이 있나요? 두 번째, 제이 동생들을 계획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제이는 안 좋은 버릇, 습관? 이런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가 설사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뻐요. 정말 모든 행동이 다 이뻐서 마냥 다 좋습니다. 제이 동생들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메리님께서 집사님이 솔직히 제이보다 집사님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세요? 얘 이제 X같은 조현정님께서 제이랑 집사님 운명이죠. 그럼 집사님도 지금 운명적인 여자분이 계시냐? 또 여자친구죠. 만약 그런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런데 그 여친이 고양이를 완전 싫어하는 상황이 온다면 선택은 물론 그 여자분도 운명같은 느낌을 받을 상황에서, 무슨 말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죠? 고양이를 싫어하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안 만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여자친구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이가 1순위예요. 원조 고추장님께서 님 이게 뭐야? 대출 얼마 받아서 집 산 건가요? 질문은 또 이게 뭐야? 그 집 평수, 방이 몇 개인지, 매매가 궁금합니다.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스윈디님께서 10만 수익 궁금해요. 대략적인 평균, 퇴사하고 전업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러워요. 이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영상에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평균적인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광고가 얼마나 붙느냐,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느냐, 이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이와나 채널 같은 경우에는 1뷰당 1원 정도, 그 정도 꼴입니다. 그래서 제이와나 채널 정보란에 보시면은 총 조회수가 나오겠죠. 뭐 1400 몇만 뷰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첫 달,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딱 1년이 됐거든요. 수익이 나지, 그거를 나누기 12를 해보세요. 조회수 수익이 나옵니다. 돈 많이 벌 것 같죠? 제가 알고 있는 채널 중에서도 그 구독자가 40만 명 채널이랑 30만 명 채널이 있는데, 수익이, 월 수익 평균이 40만원? 30만원 이런 데가 허다해요. 깍지님께서 제이가 진짜 물범이 되어서 통통 튀거나 굴러다니는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상상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혜윤님께서 질문이요. 제이 울음소리 중 제일 귀여운 울음소리는? 제이 가장 귀여운 울음소리는요, 제이가 자기 전에 꾹꾹이 하겠다고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울음소리가 진짜 제일 귀여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귀여워요. 아이고 이뻐. 아이야, 우리 애기 코걸이 하자. DSDSWDIJ님께서 제이 캣틀 지금은 잘 타나요? 팝니다.
자, 우리 스노우드롭님께서 집사님은 가장 힘들 때는 언제고 힘나는 말은 뭔가요? 가장 싫은 거랑 싫은 말은요? 가장 힘들 때는 글쎄요, 그 결산 받을 때? 농담이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후원 터질 때? 농담이고 추천 광고 들어왔을 때? 자, 가장 싫은 거랑 가장 싫은 말은요, 저의 제의에 대한 진심과 노력을 폄훼하는 거. 이거 정말 싫어요. 전 어떤 집사보다도 정말 극진히 제의를 모시고 제의의 건강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제의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람의 사랑도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정말 제의를 사랑해서 제의가 이렇게 노트북 키패드를 밟고 살림을 만약에 다 때려 부신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괜찮고 제의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끼기 때문에 제의에 대한 저의 정성과 사랑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댓글들 이런 건 정말 싫어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Q&A 잘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제이와 나가 10만 유튜브까지 성장하는 과정 동안 궁금하셨을 부분들 나름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이와 저의 일상을 정말 좋게 봐주시고 이뻐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만큼이나마 제이를 사랑해주시고 제이를 생각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너무 따뜻했던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영상 만들 예정이고요. 더 이상의 구독자 욕심은 없어요. 더 이상 구독 안 해주셔도 돼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 빠이빠이, 사랑해요. 우리 구독자 분들 사랑해요. 안녕, 빠이빠이.